한 10kg 되겠다 이거. 와. 야. 와, 이야. 파이팅. 와, 와, 이거. 불어서 불어서 이거.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동해 고현진 낚시마트. 지난번 어구과점이 왔을 때 승선했던 돌핀호 다시 승선하게 됐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물러간 건 아닌데 좀 확산되기 전에 끝으로 탔던 게 돌핀호고 너무 타고 싶어서 다시 승선하게 된 것도 또 돌핀호네요. 참 많이 망설였는데 70% 에탄올입니다. 마트에서 구매해가지고 위생이라기보다는 개인 방역 이런 거 좀 신경 쓰고 마스크 좀 철저히 하고 뭐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너무 항상 배를 타고 싶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타게 됐습니다. 오늘 피문어를 하러 왔는데 초반에 조금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이 4월 2일입니다 그리고 날씨는 어제 밤에 밤 9시부터 12시까지 그때까지 비가 좀 왔습니다. 그리고 너구리 조금 있는데 바람은 별로 없어요. 너무 설렙니다. 너무 오랜만에 선상을 타는 거라 한 두 달 만에 처음 타보는 것 같아요. 조거가 있든 없든 간에 너무 설렙니다. 낚싯대는 대구 낚싯대 그냥 가져오세요 해가지고 대구 낚싯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로드는 모짜르트 자바 스냅퍼. 아 이거 이름이 자바 스냅퍼인데 온라인에 판매한 그 제품명을 보니까 스나이퍼로 되어 있더라고요. 좀 정정 좀 해주세요. 스나이퍼 아니고 스냅퍼입니다. 돔 종류? 그런 거라고 하던데 엄연히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릴은 3000번 릴. 싱커는 50호 갖고라고 하셔가지고 50호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채비 맨 끝에 핀도레를 좀 작은 걸 썼어요. 이게 인터핀도레 12호인가? 기둥줄은 24호 나일론. 반짝이 꼭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돌문어는 초보라고 하면 안 되지만은 피문어, 이 동해 쪽 피문어는 완전 초보입니다. 완전 초보. 돌문어보다 좀 큰 녀석이니까 옆에 분들 하시는 거 액션도 좀 보고서 따라 해보고 오늘 배우러 왔습니다. 대구 다닐 때 보니까 선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쇼크리더를 왜 안 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채비 길이를 보시더니 했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채비인데요. 그랬더니 이 정도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채비를 짧게 하지 않고 위에서, 제일 위에서 그 처음에 이 수술 반짝이까지 한 50cm 정도 했고 그 다음에 한 게 인터핀도레로 문어도레 올로그에 판매합니다. 색동액이 아 이 녀석은 집에 컬러가 하나밖에 없었어. 원투낚시를 많이 다녔으니까 짠냄새야 많이 맡았지만은 선상에서 맡는 짠냄새는 참 진짜 오랜만이죠. 아 너무 설렙니다. 출발한 지 1, 2분밖에 안 됐거든요? 여기가 포인트인가? 어? 설마 진짜인가 보네. 와. 설마가 진짜인가 보다. 자, 포인트 출발한 지 2분입니다, 2분. 자. 아이. 감격스러운 첫 캐스팅. 수심 깊지 않아요. 근데 바닥은 조금 거치네요. 조류가 없으니까 계속 끌어주세요. 두 달 만에 출전돼. 아, 배 위에 타보고 싶었어. 와, 이씨, 구경 한번 갔다 와야지. 우와, 한 10kg 되겠다, 이거. 우와.
파이팅! 와, 와, 이거. 불어서, 불어서, 이거. 와. 10kg 되겠네, 10kg. 와. 대박. 한다, 했다. 이야, 이런 게 나오는구나. 와. 이야, 축하드립니다. 이야. 10kg 정도 되고. 와. 이만하네, 그냥, 이만해. 와. 바닥도닥 많이 붙여놓으셨네. 애기를 많이 달아야 되나? 야, 저 사장님은 이제 저거 한 마리만 잡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저런 거 한 번에 먹을 수도 없어. 다리 하나씩만 떼어갖고 먹어야지. 식감은 돌문어보다 피문어가 훨씬 맛있어요. 전 오늘 피문어 낚시 처음 해보는데 먹어보긴 했죠. 비싸요 또. 글쎄요, 아까 보니까 비슷하던데. 근데 봉돌에서 단차 없이 그냥 바닥으로 하셨더라고. 같이 봉돌이랑. 와, 신기하다, 진짜. 미스테리다. 저쪽만 나와. 와. 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못 잡으면 구경이라도 해야지. 와. 20kg 될까요, 이거?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선생님, 아까 저기 잡으셨던 건 더 큰 것 같아. 아, 어디, 저 앞에 거보다? 예. 네. 이게 작은 거예요? 아, 이거 그거보다 작아서 많이 작아. 이게 한 20kg 정도 나가죠? 이거 안 나가요? 이거 안 나가요? 이렇게 큰 게? 이거 한 10kg 정도. 거기다 안 되고 와, 대박이다. 무섭다, 무서워. 저런 거 한 마리만 잡으면 그냥. 와, 10kg 정도만 돼도. 무서운데, 진짜. 와, 몬스터야, 몬스터. 10m 밖에 안 돼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예, 네, 어깨 뒤로 더 빼고, 천천히, 천천히. 어우, 드디어 나왔어, 이쪽도. 어우, 이야! 어, 드디어 한 마리 나왔어. 이야! 아. 아, 이야, 이야, 축하드립니다, 진짜. 아, 와, 크다. 와. 아니, 채비 그렇게 뜯기시더니 한칸 하시는데? 이거 25리터인가요? 24리터인가요? 30이요. 30이요? 한 마리가 꽉 차네, 그냥. 아, 그때 얼음이 있어요. 얼음이 3개 나있어. 아, 우와. 알았어. 다시 기분이 생각해. 오늘 부산에서 선거 한 마리만 잡자.
연안으로 다 붙어있나봐. 예, 돌문어든 피문어든 바닥이 굉장히 거칠은데 이런데, 이런데 삽니다. 이런데 큰 건가? 와, 그래도 5kg 되겠다. 와, 와, 5kg 넘겠다. 와, 10kg 되겠다. 10kg. 아, 이 동해까지 와서 또 꽝인가 이거? 별짓을 다 해도 안 나오네. 천천히! 오! 기다려, 기다려. 아, 2kg. 와, 3kg? 야, 끝끝내는 해내시네. 저도 열심히 하는데, 아, 이거. 예. 네, 저 정도 한 마리면 되는데, 아. 아, 근데 저는 돌문어는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돌문어처럼 하니까 안 되네. 뭐가 도대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크 찍을 때에다가 이렇게 낙장을 계속 찍는데, 예, 예. 이거는 예. 지금 보니까 전제를 이렇게 이렇게 뭐 연결지를 해도 바닥에 붙어 있는 시간이 많아야지 어차피. 아. 근데 운이 좋아야 돼. 아무튼 그 바쁜 게 지나가야 돼. 예. 진짜 낱마리씩 나오긴 하는데 선수 후미 뒷편은 중간적이고 오늘은 어우 저만 꽝 쳤네요. 진짜 저는 진짜 어복이 황인가봐요. 피문어 동해문어는 복불복이라고 하시더라고. 잡거나 꽝치거나. 오늘은 제가 꽝이네요. 근데 덕분에 10월 굵은 문어들 눈어강은 잘하고 갑니다. 1시간 남짓 정도 남았는데 저한테는 없을 것 같아요. 뭐야? 잡는 사람만 잡는다, 이 사람. 그러니까요. 원래 피문어가 원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잡으면 잡고, 못 잡으면 꽝 치고. 5명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 나머지는 따가워. 전 저만 꽝 친 줄 알았더니? 3마리, 3마리. 오. 날씨가 좋습니다. 시비도 좋으세요. 시비도 좋습니다. 자, 10분 있다 철수하신다고 하니까 전 5분 정도까지만 딱 하고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아, 예, 오랜만이라 열심히 해봤는데도 안 되네요. 제 생각보다는 큰 사이즈 녀석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주로 바닥에 밑걸림 많은 지역에서 막 안반 지역 이런 데서 하니까 만약에 오실 분들은 채비, 봉돌, 왕눈이 이런 거 많이 준비해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봉돌 하나, 채비 두 번 뭐 이렇게 뜯겼는데 좀 많이 준비해서 오세요. 뜯어내려고 하면은 적어도 3호합사 이상 정도는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수심은
최고 깊은 데가 한 22m 그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날 그날 포인트가 달라지겠지만 오늘 처녀 출조인데 이거 첫 경험은 굉장히 쓰라리네요. 근데 다른 분들 뭐 눈호강은 잘했으니까 직접 눈으로 막 20km짜리 막 이런 것도 보고, 시즌 초반에는 큰 녀석들 나온답니다. 이렇게 오전에는 제가 못 잡아서 그렇지 꽤 나왔어요. 뒤편에서 막 환호성도 지르시고 너무 궁금해서 뭐 가봤더니 진짜 막 20km짜리 이런 게 올라오고, 반면에 저처럼 꽝도 치실 수 있으니까 각오하시고 이렇게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0분 있다가 정리하신다고 하시니까 마무리하면서 한 2, 3분 지난 것 같으니까 저는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켜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어우, 오랜만이라 그런지 힘드네.